모든 것도 주어도 후회하지 않으니 그런 사랑이 있었을 텐데 지금도 그날처럼 꽃미소 지으며 바라볼 수 있나 아쉽지만 온 혼자의 하루타운 그날 얘기를 생각하기 위해 오늘은 잊어야지 잊어야지 먼 날 온 날 그대는 안다 해도 먼 날 먼 날 나 그대 온다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갈까 말까 차차차 쿵 짝. 1, 2, 3, 4, 5, 6. 1, 2, 3, 4, 5, 6. 차차차 쿵 짝. 자, 블루스 4번 스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갈까 말까 차차차 쿵짝. 1, 2,
three, four, five, six, one, two, three, four, five, six, 차차차, 쿵짜. 자. 안녕하세요. 사당동 엄지댄스 TV 엄지용. 네, 안녕하세요. 김설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이 다 끝나고 저희들이 교육용 영상을 너무나 못 찍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일요일 단체 수업 모든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 저희들 여러분들 교육용 영상 자 플루스죠. 네. 자 저희들이 몇 번까지 찍었죠? 3번. 3번. 네. 네. 3번까지 찍었는데 2024년도 뉴 블루스 스텝의 중급자로 저희들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네. 3번까지 이제 업로드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4번 스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찍다 보니까, 네. 이게 말이 중급이지. 아우, 중급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중급인데, 중상급이라고 봐도, 그렇죠. 괜찮을 듯 싶고, 네네.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중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늘은 중급도 되고 상급도 되고 이렇게 중상급에 네. 좀 관한 4번 스텝입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진행합시다. 자꾸 이렇게 너무 서두가 길으면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니까 자 일단은 자 시연을 한번 뭐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동작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갈까 말까 차차차 쿵, 탭.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차차차 마무리 동작이 되겠습니다. 야. 어떤가요, 설아 선생님? 네, 말 그대로 중상급이죠. 중상급이에요? 중상급. 중상급이니까. 중상급. 네. 네. 지금 이제 이 중급 대상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또 잘못 설명을 드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급도 기고 상급도 기다. 그거 판단은 아마. 네. 보시는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중급 아니야. 상급이야, 상급.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용 영상으로 우리가 보고 계시는 것은 4번 동작입니다. 4번. 4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지그재그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포워드 진행이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건너가면 우리는 이게 로타리 지그재그라고 하는데 네. 지그재그를 하면서 남자가 기교발을 부리는데 이렇게 라이트 이렇게 사슬을 이렇게 두 번 합니다. 그래서 남자 스텝을 이렇게 보여준 반대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동작의 포워드에서 라이트 사슬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갈까 말까 해서 자 백차차로 해서 클로즈 포지션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카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스윕을 마무리 동작해서 클로즈 포지션에서 바로 남자가 여성의 클로즈 포지션에서 백보드로 가면서 커트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트 들어가는 동작이 이 상태에서 자 여자는 오른발이고요 남자는 왼발부터 빠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원, 투, 쓰리, 포. 마지막은 스윕이 동작이 되겠습니다. 스윕을.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포워드로 똑같이 커트 동작이 한번 더 들어갑니다. 자, 남자는 오른발에 가고 여자는 왼발에 가겠죠. 시작. 원, 투, 쓰리, 포. 자, 파이브, 식스는 다시 클로즈 포지션으로 다시 마무리하는 척 하다가 남자가 다시 마무리를 백차차로 해서 클로즈 포지션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피겨 동작이 되겠습니다. 설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는 그거 구분 동작으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걸 연결해서 음악을 맞추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중급도 되고 상급도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설명을 좀 포인트를 요약을 하자면 라이트 사세입니다. 라이트 사세. 그래서 라이트 사세는 자 일단 레이디 자 우리 여자 포지션은 포워드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동작에 갈까 말까 동작에 만들어 놓고 남자가 자 여자가 오른발이 왔을 때 오른발과 왼발이 이렇게 180도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180도 방향을 바꿔주고 여자는 그냥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까지 네 워크를 네 번을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앞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다시 갈까 말까로 이루어지는 여자의 포지션 스텝이었습니다. 자, 여자는 계속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향을 180도 돌 때 남자가 방향을 이렇게 180도로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 동작, 여자 포지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자 오른발이 올 때 딛는 체중발에 오면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다리를 모아도 되고요. 왼발이 진행 나가도 되는데 자 모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이렇게 밀으면 오른발부터 그냥 하나 둘 셋 넷까지 걸으시면 남자가 남자 포지션은 이 상태에서 사세를 두 번 해서 여자 포지션 앞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런 동작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자 갈까 말까 해서 그냥 백차차에서 클로즈 포지션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트 사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남자 포지션, 남자 포지션.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그 다음에 갈까 말까, 백, 좌, 차, 클로즈 포지션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설명이 이해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서는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니드를 넣었을 때 네. 해줘야 될 거 포인트 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남성분들이 네. 앞으로 세 번 걸어가서 90도 방향 틀어놓고 라이트 사세를 갈 때 여성분들은 뒷걸음으로 네 걸음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남성분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네. 여성분보다 먼저 막 사세를 막 막 달려가면 안 되고 여성이 뒤로 걸어갈 때 그 보폭에 맞춰서 간결하게 사세를 띄워주시고 방향을 전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한장님 얘기했던 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보여드리면 바로 갈까 말까로 해볼게요. 자 갈까 말까 해서 여기서 남자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여자가 내 웍, 내 발을 워킹을 하게끔 여성을 먼저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시면서 남자는 여자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두 번만 사세 이후에 여자의 클로즈 정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자 원 했을 때 여자 이렇게 밀어내면서 따라가면서 클로즈 포지션을 만나서 갈까 말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 가셨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구독해 주신 분이나 시청해 주신 분들 요 부분들은 잘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커트입니다. 네. 커트는 별거 없어요. 커트는 자, 이 포지션에서 갈까 말까 해서 자, 이렇게 카메라 뒤를 보고 갈게요. 여자랑 남자랑 클로즈 포지션에서 남자의 옆구리 쪽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루바구하고 달리 블루스는 여자가 갈까 말까 해서 오른발이 나오죠. 오른발 나오는 것을 왼쪽으로 트위스트 틀면서 1, 2, 3, 4, 5와 6는 스위블입니다. 네네 스위블. 그래서 포워드 나갈 때도 다시 이제 이번에 왼발이 나가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여자 오른쪽 방향으로 트위스트 틀면서 걸어가는 느낌으로 진행으로 갑니다. 카트를 시작 1, 2, 3, 4 마지막 5, 6는 클로즈 포지션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데 여기에서 다시 남자가
여자 옆구리 쪽, 남자 옆구리 쪽으로 백 차차해서 클로즈 포지션으로 마무리하시면 4번 동작이 마무리가 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트가 은근히 재밌어요. 은근히 재밌는데 네. 이 방향을 여성분들을 잡았을 때 밀어야 할지 당겨야 할지 거기서 찾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설명을 잠깐 이제 커트 동작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양손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루박 댄스를 할 때는 여자가 왼발이 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왼발이 나오는 동시에 여자 오른쪽 방향으로 트위스트 커트가 몸이 돌아가겠죠. 다시 오른발이 나오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자 블루스로 가면 우리는 갈까 말까를 해서 여자가 오른발이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설아나 원장님이 오른발이 남자가 당겼으면 여자의 몸 포지션을 보시면 오른발이 커트를 치면 당연히 왼쪽으로 트위스트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몸이 왼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다시 왼발이 나가면 오른쪽으로 트위스트가 바뀌죠. 자, 이것만 중점적으로 잘 보시면 될 듯해요. 그러면 여자들의 이렇게 포지션은 이해가 됐는데 이거를 누가 해줘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남자가 해주지. 남성분들은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스타트만 끊어주고 그렇죠. 남성분들은 스타트 요이 땡만 시켜주면 네. 나머지는 여성분들이 한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커트는 지르바바하고 달리 부르스는 우리가 홀드라는 링크를 자꾸 그렇죠. 하기 때문에 요게 니드를 정확하게 서로 이렇게 여자가 움직이는 대로 남자의 손과 몸이 같이 가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만 여기에서 갈까 말까 여자가 오른발 나오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트위스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남자는 반대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왼손이 자 왼발이 나갈 때 자 왼쪽으로 같이 갑니다. 같이 그래서 1, 2, 3, 4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갈까 말까 1, 2, 3, 4 자 5, 6 다섯 여섯 모아놓고 다시 앞으로 갈 때는 자 남자가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작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향의 결을 남자가 리더 사인을 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네. 손이 견갑골을 잡고 있는 이 손이 네. 살짝 우리 끝에 말씀드린 네. 마사지 네. 마사지를 잘 왔다 갔다 잘 공굴리듯이 잘 굴려서 여자가 카트를 이렇게 트위스트가 가면 요 손이 왔다 갔다 잘 하게끔 이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 그 결을 잘 맞춰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체중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예. 자, 그럼 다시 자, 방향을 바꿔서 여기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원. 2, 3, 4 갈까 말까 차차차 클로즈 1, 2, 3, 4 5, 6, 1, 2, 3, 4 5, 6, 차차차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어렵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럼요. 블루스에서 무슨 커트를 하냐 자, 커트 있습니다. 자, 백워드 갈 때, 포워드 갈 때. 자, 심지어는 제자리에서 스윕을 하면서 커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토우일 스윕이라고 하는데,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자, 갈까 말까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윕을 동작을 만들잖아요. 여기 오면 클로즈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같이 갔을 때, 여기에서 커트를 한 번씩 넣어주는 겁니다. 자, 스윕을 마무리 클로즈를 올 때 여기서 토우일 스윕으로 한 번 이렇게 흔들어줘요. 순간적으로 다 여기 왔을 때도 한번 흔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거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트 아 가트 아 가트 아 가트 아 마무리 이런 동작도 있는데요. 커트가 많이 있습니다. 블루스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나름대로 요약해서 잘 드렸는데요. 자 오늘의 4번 동작 우리가 남자의 라이트 샷하고 뒤로 가는 스윕을 커트 동작했어요. 잘 한번 보시고 유심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5번 동작.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결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